난동의 선율이 물결 치는 걸 넘어서 오늘은 그야말로 대환상 라이브 파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풀 밴드가 오셨어요. 아, 지난해 왁스비릿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환상 라이브 파티 오늘의 주인공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새 앨범을 내서 다시 찾아온 자기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장기하 씨가 오시니까 박수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줘. 우리는 단기적으로 주는데 장기적으로 박수를 받네요. 예. 자랑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아 네. 네. 음악가는 장기하고요. 예. 새 음반이랑 공연 소식 가지고 컬투쇼 돌아왔습니다. 야. 우리 장희진 씨가 와 키아님이 이렇게 아담해 보이는 건 처음이네요. 아. 근데 하정진 씨를 처음 보셨나 봐요. 근데 여기서 보시자마자 우와, 우와,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는. 네. 우리 장기하 씨 처음 보시는데 네. 어떠세요? 평소에 음악 많이 좋아하시죠? 아 너무 좋아하죠. 아 감사합니다. 네,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또 같이 또 이제 또 수염을 또 수염 패밀리 수염 라인이잖아요. 수염 패밀리죠. 아, 수염 네. 패밀러 너무 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이야 그래요. 근데 오랜만에 장기하 씨 저번에 오셨을 때는 혼자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라이브 몇 곡 많이 들려주고 가셨는데 네네. 오랜만에 밴드와 함께 오셨습니다. 맞아요. 네. 야 그러니까 작년에 냈던 음반 공중부양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부럽지가 않어랑 뭐 이런 노래. 예예. 예, 예. 밴드 편성에 음악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뭐 제가 혼자서 만든 그런 음악들이라 그러니까. 그냥 혼자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밴드 편성으로 공연하고 이런 게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호다닥 두 곡 내고 이제 네. 공연 잡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네. 네. 반가운 얼굴도 계시네요. 양평이 형. 진짜 양평이 형 오랜만이에요. 잘 있었죠? 그리고 드럼 저기 예, 일준 씨도 네 장기 얼굴 들 때 함께했던 전일준 예, 예, 예. 아마 그 공식적으로 방송 그 마지막이 장기 얼굴들의 컬투쇼가 마지막 방송 아니었습니까? 라디오에서는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네네네.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 다른 분들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방금 말씀해 이름 말씀하신 두 분은 이제 장기 얼굴들 멤버였고 기타 양평형 새로운 연주자 세 명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지윤해라는 베이시스트고요. 예,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목소리,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예 예. 진짜 목소리만 들려주네요. 그리고 건반 연주자 손도현이고요. 안녕하세요. 손도현 씨, 손도현 씨, 네. 네. 그리고 기타리스트 신현빈입니다. 신현빈다가 멋있다. 우리 아예 현빈이라는 이름은 다 잘생겼나봐요. 그러게요. 예예. 예, 예. 제가 하현빈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잘생겼지. 아 예. 아쉽네요. 와. 아니 그러면 지금 다른 일 양평은 어떤 일을 하시다가 지금 같이 다른 밴드에 계십니까? 아니요 이거밖에 안 해. 아 다른. 양평 형은 DJ를 많이 했었어요. DJ를? 예, 그 LP 판을 들고 다니면서 아~ 이거 음악을 틀고 파티에서 음악을 트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이런 요거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진짜로 밴드 음악은 장기하 얼굴도 끝나고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장기하 씨가 콜 한번 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자주 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네, 4년을 안 했네요. 양평 형한테 좀 미안하네. 자, 자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근황을 궁금해하신 분들께 한번 뭐 장기하 씨. 1년 동안 작년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새 음반 내고 좀 공연을 좀 새로운 형식으로 밴드 편성 아니고 뭐 안무가랑 같이 하는 좀 그래요. 저도 안 해본 그런 공연을 좀 했었고요. 인별그램 보니까 저도 이제 근황을 보잖아요. 장기하 씨 보니까 되게 공연을 특이하게 네네. 객석에서 막 무대를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조금 안 해본 형식으로 좀 재밌게 새롭게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작년에는 제일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그 너튜브 시작했었죠. 네네 거기 이제 너튜브 프로그램 중에 이제 낮술의 기하학이라고 제가 그냥 다른 좀 어이없을 수 있는데 저 혼자 다니면서 낮술 먹는 그냥
콘텐츠. 술을 좀 좋아하세요 평소에? 아, 좋아합니다. 아, 진짜로요? 네. 네. 전에도 낮술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 낮술 한잔 하자 해놓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지만. 맞아요. 네. 야 낮술 얘기야. 그러면 이제 어디를 다니는 거예요? 맛집을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낮술만 계속 먹는 겁니까? 질문이 되게 특이하네요. 둘 다인데. 네, 맛집을 가긴 하는데 무슨 뭐 되게 핫한 맛집 이런 데는 아니고. 주로 서울을 좀 벗어나가지고 되게 고즈넉하고 조금 이렇게 인적한 데로. 인적 없고 근데 이제 그 동네 분들 많이 가시는. 아 동네. 네, 약간 동네 로컬 맛집. 네, 약간 한국인의 밥상 같은 느낌으로 좀 해보려고. 아, 동네 한 바퀴. 뭐 네네네.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네. 와 조이스는 잘 나와요? 뭐 그냥 뭐 소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저기가 그 성시경 씨가 네네네. 예, 먹을 텐데를 이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 게스트 플레이는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누구는 안 불러세요 아직? 좀 여태까지는 그냥 양평이 형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카더가든이라고. 어 카더가든. 예, 저랑 친한 동네. 차정원 씨. 예, 예, 예. 그 친구 나왔고 문상훈 씨 나왔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어튜브에서 술 먹방 가끔 하거든요. 아 예. 예. 네, 나중에 한번 꼭 초대해 주세요. 어 예. 예. 제가 그럼... 진짜 맛있는 술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 캡틴 큐 드셔보셨어요? 아 그거를 아까워서 캡틴 큐. 예. 캡틴 큐. 예. 아까워서 못 듣고 있다가 예. 취해가지고 맛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거. 아, 진짜로요? 예. 그게 그래가지고 한이에요 그게. 그런 거는 아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다음에 가지고 갈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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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만나죠. 캡틴 큐. 유행하던 게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요. 예. 야. 마음 같아서 지금 뭐 낮술을 하고 싶을 정도로 예, 느낌이 아주 신나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오늘 낮술 한잔 한 그런 느낌으로 다들 예, 다들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요. 예. 신곡은 천천히 듣기라고 우선 공복의 맥주 한 잔처럼 이전 히트곡부터 자, 이 노래 라이브를 먼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빠지기는 빠지더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목이 다 되게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네, 장기하 씨는 딱 장기하 장르가 있어요. 맞아요. 딴 사람은 못하는 장르. 장기하 씨의 음악은 정말 특이하면서도 뭔가 말하는 것 같고 느낌이 그죠. 그래서 좋아요. 자, 알아서 진행해 주세요, 장기하 씨. 예. 2016년에 발표했던 노래죠? 맞습니다. 네, 네. 해볼까요? 네네. 아 기대됩니다. 와우. 노래 같이 좀 하는 거 괜찮으시죠? 제가 하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니까 뭐 틀려도 되니까 그냥 크게 해주세요. 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지기는 빠지더라. 어느 정도는 맞아야 돼요. 모양새는 나와야 됩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지기는 빠지더라. 생선 냄새도 찌개 냄새도 담배 냄새도 티셔츠랑 청바지 배투랑 목도리 옷걸이에 걸어서 바람 부는 장가에 딸취제를 찍찍찍 잔뜩 뿌려서 2, 3일을 놨더니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지기는 빠지더라. 샴푸 냄새도 향수 냄새도
미션 냄새도 이불이랑 베개랑 매트리스 시트랑 소파랑 쿠션에 새겨버린 냄새가 정신나간 놈처럼 맨날 퍼마시며 몇 날 며칠 지내니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지기는 빠지더라 매일 밤마다 끝까지 소리 올라 엉엉엉엉 울기력이나 정신 머리가 전혀 없이 나는 침들어 직진 그러나 잠이 들어버리기 직전 어김없이 네 냄새가 진동 정신을 멈춰 그 많고 많았던 밤들이 와르르르르르르 억장을 무너뜨리는 날들이 절대로 안 끝날 줄 알았더니 목이 늘어나버린 뒤에서 나던 네 냄새마저 빠지긴 빠지더라 아무도 바르지 않은 너의 눈앞에서 풍기는 하늘들이 자고 향긋한 냄새마저 빠지기를 빠지더라 빠지기를 빠지더라 빠지길 빠지더라 빠지길 빠지더라 빠지길 빠지더라 감사합니다. 와우. 야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소극장 라이브 느낌이 확.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요. 7781님이 탈모인 분들이 들으시면 통곡할 놀라고. 아이고, 아 죄송. 아유, 예. 그 생각을 못했네요. 머리가 빠지는 건 아니고. 예, 예. 냄새가 빠지는 예, 거니까. 냄새가 빠지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오해 바랍니다. 예.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에 거 다 빼먹고 그렇게 들으면 자식들이 미쳤나 이러니까 이게 이제 맥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예예 예, 예. 거기에 꽂혀갖고 계속 보고 있구나 지금 아 예 윤어진 씨 와 이게 진짜 공연이었지 싶네요 소름이 쫙 돋네요 와 김지영 씨 거 문자 김지영 씨께서 보라로 보니까 장기하와 광신도 같긴 한데 너무 신나고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양팔을 이제 머리로 들으라고 이제 우리 장기하 씨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몇몇이 되게 어색해하면서 언제쯤 내려야 되지? 그래서 내릴 시기를 몰라갖고 지금. 예. 아 그러니까 너무 착하세요. 내리고 싶으면 내려도 되는데. 아 이제 옆으로 계속 쳐다봤어. 오, 예. 오, 무안할까봐. 예. 고윤덕 씨 장기하의 노래 교실인가 봐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네요. 어, 예. 신나지 오랜만에 밴드랑 같이. 이렇게. 예, 너무 좋아요. 듣는 사람들도 그 신남이 예. 다 느껴지니까 고스란히. 구둘둘님이 입주 청소용 노래 같아요. 새 집 냄새는 빠지기는 빠지더라.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활용도가 많네요. 오늘 새삼 느끼네요. 예. 컬트 씨 오면 느껴지는 게 많죠. 그러니까요. 예. 몰랐던 거를 알게 돼요. 와, 이 노래도 반응이 되게 좋을 것 같아 공연장에서 하시면 어 그냥 뭐 신나게 늘 뭐 팬들은 되게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 중 하나죠 어, 네. 장기하 씨한테 빠지긴 빠지더라 진짜 장영규 님이 단식원인데 우리 없어 BGM으로 쓰려고 단식원에 어떻게든 빠지기는 빠지더라 너무 좋네요 예.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살은 빠지기는 빠지더라 이렇게 와 이렇게 많네. 좋은 게. 예. 예. 어, 단식원 노래로 너무 좋다 진짜. 네네네. 자 이제 이건 예전 노래니까. 예. 새 앨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입니다. 노래가 두 곡이 들어있는데 제목이 해. 딱 한 글자예요. 그리고 할 건지 말 건지 노래 두 곡입니다. 한 곡처럼 느껴지는 제목이에요. 그죠? 네. 왜 이딴 식으로 또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아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신 게. 약간 연작 같은 느낌이에요. 아 노래 두 곡이. 네, 그래서 실제로 해가 있고 사람이 이제 그냥 해 하는 단호한 마음도 있고. 근데 아 할 건지 말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 근데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싱글 앨범에 두 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둘이 같이 있어야지 좀 더 의미가 있으니까 뮤직비디오는 아예 그냥 두 곡을 이어서 찍었어요. 아.
그럼 잘라서 한 곡씩 쓰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음원은 잘라져 있고 그냥 뮤직비디오는 통으로 붙어 있어요. 그냥 7분으로 그냥. 오. 아, 음원은 떨어져 있고. 네네네. 그럼 해는 몇 분짜리예요? 그러니까 대충 3분, 그러니까 하나당 3분 30초? 그러니까 4분짜리, 3분짜리 이렇게 두 개인데 이어서 그냥 7분 그냥. 예. 일단은 장기하 씨 음악은 혹시 찾아서 안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갈까요? 어떤 곡인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또 바로. 아, 바로 할까요? 네, 해라는 노래. 해라는 노래.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해, 태양 그 해는 아닌 거죠? 그냥 하라는 거 do 있잖아. do. do, do. do 네. just do. 근데 후렴이 그냥 해예요, 해. 한 글자밖에 없어서 외우셨죠, 다. 전혀 안 들어본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이밍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해 하면 돼요. 해, 해.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해 볼게요. 해. 예. 네, 잘해. 네. 했어? 했어? 해봤어? 해봤어? 할지 말지 할랑 말랑 할랑 말랑 하는 둥 마는 둥 할 거면 하지 마 할랑 말랑 할랑 말랑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할랑 말랑 할랑 말랑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하기보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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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네. 해였습니다. 해. 해. 아, 어람 씨가 역시 장기해. 장기해. 661호 님이 가만히 있으랬다. 뭘 하랬다. 대체 어쩌라는 건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뭘 그렇게 해. 아, 그러니까 아, 너무 제 의도를 잘 간파를 하셨네요. 어. 어쩌라는 건지 모르라고 만들었는데. 네. 네.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몇 분이 와 계십니다. 학교를 째시고 오셔가지고 이게 좋겠네요. 텐션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인데 있다는 걸 처음 들어보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많이 표정이 많이 어두워진 친구들이 몇 명 확연하게 지금 눈에 띄는. 뭐야? 뭐지? 이런 중간에 이 해가 박자가 살짝 엇박자처럼 나와가지고 맞아요. 맞추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해 이건데 네. 이게 만들어놓고 알았네요. 정박으로 만들 걸 그랬어요. 예. 네. 어렵네요, 좀. 예. 그러면 다시 나오시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녹음 단계에서.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컬투쇼 4부에 물려옵니다. 네, 환상 라이브 파티. 우리 방청객의 텐션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조울이 심합니다. 신날 때 너무 신났다가 가만히 있을 때 충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기를 모아갖고. 자, 장기하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컬투쇼 나오시니까 또 좋죠. 밴드랑 같이 나오시니까. 아, 너무 좋고 사실 오늘 관객 여러분들 텐션이 진짜로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년 사이로 몇 번 계속 나오셨죠. 나왔었는데 네.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랫동안 감금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사연을 받았나요? 자, 강해남 씨 해의 타이밍이 좀 어렵다고 예, 지금 엇박으로 아까 하셨다고 아까 안 그랬죠. 그래서 정박으로 해서 다시 나오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예. 진짜 장기하 씨 노래는 박자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좀 연습하세요. 그래 열심히 만들었는데 팬님 이렇게 해야지. 정박이면 너무 단순하잖아. 그렇죠. 예. 제가 느낀 게 장기하 씨도 살짝 몇 번 좀 헷갈리시는 것 같던데.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피드백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니까 저도 다른 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모두가 다른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글자는 같았는데 그럼 됐죠. 뭐. 회집 홍보 노래로 좋을 것 같다. 회! 회! 그것도 좋은데요. 네. 고기 할 건지 맨날 고기 할 건지 회 할 건지 맨날 우리가 헷갈리는데 회! 아니 가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어떤 사람으로 볼 땐 야 이걸 노래도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장기하 씨 노래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잘 망설이세요? 뭐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근데 아예 망설이지 않는 사람은 또 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아무리 단호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네, 근데 이런 음악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내. 그렇죠. 내는 거 보면 맞아요. 단호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건 내는 거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내도 되나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도 되더라고요.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컬투쇼 코너 중에 그 하지 마란 코너가 있어요. 금요일 코너. 저랑 상극이네요. 네. 근데 거기에 그 코너의 그 로고송이 그 장기하 씨 노래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하지 마.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그 코너 안에 코너가 또 해요 해요가 있어요.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코너 노래를 이걸로 써야 될 것 같아 이제. 아 그래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코너 속으로 많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활용이 좀 많이 뜻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장기하 씨 새로운 싱글 앨범 가운데 우리 해를 들어봐야겠고 그 두 번째 노래가 할 건지 말 건지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사실 그 노래 만든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거를 만들어 놓고 제가 그 노래를 제가 만들었지만 되게 좋아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아니 하면 어때서 그러냐 이 생각이 들어서 해를 만든 거거든요 사실. 자기 노래 반발심이 생겨. 아니 자꾸 듣다 보니까 좀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해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또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이렇게 만든 게 이제 두 번째 노래입니다. 네. 이게 흐름상 약간 할 건지 말 건지가 먼저고 해가 나중에가 맞지 않나요 문맥상은? 그렇죠. 이게 네. 순서는 근데 해를 먼저 만들고 할 건지 말 건지를 만든 거죠 노래를. 해를 먼저 만들었죠. 네. 그다음에 할 건지 말 건지. 네네네. 아 그러니까 내놓고 보니까 하승진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니 의식의 흐름상 할 건지 말 건지가 먼저. 고민하다가 해로 가야 되는데. 해 해놓고서는 할 건지 말 건지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드는 게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해 해놓고 뒤에 가서 아 그렇죠 아닌가? 그런 맞아 그런 마음도 있어 있는 것 같아서 예. 결혼하신 분이 좀 많이 걱정을 이렇게 저를 보고 얘기를 결혼해놓고서 아 이거 잘한 건가 주변에 형님들 많이 봤어요. 그런 형님들 예. 예, 양평이 형님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하죠. 예. 고민하고 계시면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아 그런 시절도 지났대요. 예. 양평이 마이크 앞에 잠깐만 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옵니까? 아 잘 나오네요. 네네 네, 예. 나오죠? 네 잘 나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노래 처음 만들어서 그 우리 장기하 씨가 이 노래 어때라고 들려줬을 때 어땠어요? 해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내도 되나라는 장기하 씨니까 내는 거예요 진짜로 그죠 해하고 할 건지 말 건지 중에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한 곡은 어떤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곡 연달아 뜨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또 뭘 해야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 건지 내야 되는 건지 안 내야 되는 건지 뭐 자꾸 혼란스럽더라고요. 연주하시는 밴드 자체도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재밌다. 와,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할 건지 말 건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라이브로. 와우. 아, 요것도 우리가 뭐 해야 될 게 있습니까? 할 건지 말 건지. 아, 그냥 뭐 박수 쳐주세요. 이거는 뭐 갑자기 따라하긴 좀 그런. 근데 반복이 많으니까 따라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뭐. 맘대로 하세요. 할 건지 말 건지 니네 맘대로 하세요. 네, 할 건지 말 건지 뭐 몰라요 저도. 네. 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해.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나라고 뭘어라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옷까지 속에서 숙취에 쩔어서 눈을 뜰 때마다 멍하니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 벌써 40년이나 살았는데 도대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뭐라도 하려면 하긴 하겠지만 할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해! 감사합니다 이 노래 할 건지 말 건지 내 가사는 해로 끝나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양평이 형의 말이 이 노래가 이 노래 갖고 저 노래가 저 노래 중간에 해가 몇 번씩 나오고 이야 정말 저는 이 노래를 참 아까보다 좀 더 신나고 빠른 박자라 와 그렇구나 하고 살짝 일준 씨를 봤거든요. 예. 야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아 제가 뭐 사실 못할 짓 하고 있죠.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키고 있긴 합니다 사실. 예. 예. 아, 일준 씨는 이 노래 연주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아 죽고 싶죠. 여럿 고생 시키는 음악입니다. 자 이동희 씨, 아니 이걸 노래방에서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이 노래를? 아 이거 부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 나만 쉽나? 내가 만들어서 잘 모르는 건가요? 예. 9909님 문자. 예. 제가 지금 따라 불러보는데 음정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예. 마지막 부분에 그 밴드 분들이 뒤에서 코러스입니까? 아우성입니까? 야. 너무 좋은 코멘트네요. 예. 딱 그 중간을 의도했는데. 예. 네. 뭐냐고요? 아우성인 같이 들려갖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요? 예. 코러스가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예. 고우성이네 고우성 그죠? 고우성 저 괜찮은데요? 예. 이정은 씨부터 해서 노래 가사랑 이런 음악이 지금 내만 같다고 느끼는 분이 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리시네요. 아유 할 건지 말 건지 고민되고 나도 몰라 물어보지 마 자꾸. 저도 이제 딱 노래를 듣는 순간에 이 노래 들으면 뭔가 고민하는 거 그냥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박자랑 이 비트가 너무 좋아서 와 과감하게 그냥 가야겠다 해야겠다 이 생각 딱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네. 빨리 일준 씨가 치는 그 박자 음악이 네네. 세상 같은 느낌이야. 아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 마음 같은 그런. 와 너무 시적이다. 와 그런 해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일준 씨를 그렇게 고생시킨 게 그거 아니야? 저 오늘부터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오케이. 갖다 쓰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가사 중에 벌써 40년이나 살았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장기하 씨 실제 고민입니까? 아 근데 사실 40년이나라는 걸 굳이 쓴 거는 제가 실제로 40년 살았으니까 그런 건데 뭐 꼭 뭐 마흔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런 생각 했. 것 같아요. 뭐 앨범 하나 내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태까지 할 거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사실 뭐 뮤지션이라는 직업 자체가 뭐 어디에 정확하게 뭐 고용이 돼 있다든지 소속이 돼 있다든지 그렇죠. 그게 뭐 누가 할 거를 알려주고 이런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존재를 알려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연하고 뭐 녹음하고 이럴 때는 진짜 신나는데 뭐 한 텀이 끝나고 나면. 맞아. 어떡하지 이제? 맞아요 맞아요 늘 그런 생각이 들죠. 말씀하신 것 중에 죄송한데
40이 넘으신 거예요? 넘었죠. 예. 아, 저도 동생인 줄 알았거든요. 네가 형 동생이에요? 전 동생입니다. 제가. 저 39살입니다. 몇 년생? 85년생이에요. 82년생. 아, 네. 한참 형이네. 네, 동생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동안이셔 가지고. 네. 저긴 동안이고 너는 좀 살짝 노안이. 아니 근데 동생이시라고 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히 든든하네. 든든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 예.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든든한 동생입니다. 예. 와, 군대 얘기 시절에 막막했던 기분을 담아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거기 싸구려 커피. 네, 맞아요. 그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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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그 노래가 참 센세이션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싸구려 커피, 그러니까 제가 할 건지 말 건지 만들어 놓고 이제 좀 느낀 게 싸구려 커피의 주인공이 이제 20대였는데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회에 나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던 그 시절. 뭐 직업 생기고 이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알 줄 알았는데. 근데 인생은 계속 막막하고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아, 싸구려 커피 조금만 좀 들려주면 안 돼? 싸구려 커피? 아니요, 조금만 그냥 조금만. 뭐 그거야.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여기까지. 아 좋다. 진짜 너무 와 이거 뭐지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음악을 듣고. 자 밴드를 이렇게 다 같이 오셨으니까 한 곡을 더 청해봐도 될까 싶어요. 아 네,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와우. 어떤 노래입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는 시즌송인데 그냥 아무 상관없는 시기에 한번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네, 새해복이라는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진짜 아무 상관없네요. 네, 따뜻할 때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네. 2015년 발표했던 거 봄에 한번 꼭 불러보고 싶었던. 네, 봄에 이제 4월 5월 이때쯤 예. 꼭 불러보고 싶었어요. 예. 오늘 그 꿈을 이루시네요. 예예 예, 드디어. 무대로 모십니다. 자 음력 3월에 듣는 새해복. 기대가 되네요. 예예. 예. 드디어 장기하 씨가 꿈을 이루는 시간 시점입니다. 2015년부터 이 꿈을 꾸었대요. 뭘 오야 오늘. 갈까요? 갈까요? 네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친구들아 너네들도 새해 복 새해 복 언니 오빠 동생 동창 친구 원수 아군 적군 이 사람 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너도 나도 모두 다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흰 눈 내리는 날에도 새해 복 새해 복 파란 날에도 새해 복 새해 복 가버린 작년에 있던 슬픈 일들은 잊어버리고 왠지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올해도 새해 복 새해 많이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사하고 싶겠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보면 애써도 소용없어. 복만 받으면 돼.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 마. 노력을 하지 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네가 잘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 마. 노력을 하지 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네가 잘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마.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 마. 노력을 하지 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네가 잘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마. 감사합니다. 와우! 전일주 씨는 만신창이가 돼. 저기서 땀 흘리시는데? 아, 만신창이 한번. 어, 돈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 예. 네. 고생 많이 시켰네요. 아, 9766님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전체적으로 장기하 씨가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시네요.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했다가 네가 잘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마 했다가 잘 건지 말 건지 했다가 해라 그랬다가 하지 말라 그랬다가. 예, 자 파리사님 저 아직 새해 복 못 받았는데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늦게라도. 네, 받으면 좋죠. 예. 김영민 씨 은행에 신권 밖으로 갈 뻔했어요. 김희님은 올해 윤달이라서 괜찮아요. 음력이 늦어서. 음력이 늦어서 괜찮아요. 참 공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 네. 예예. 예, 공연 중요한 얘기죠. 예. 네, 오랜만에 제가 진짜 4년 넘게 만에 밴드 편성으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어, 기다렸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시작을 하고. 아, 예. 이번 주 금토일, 다음 주 금토일 해가지고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제 무신사 게러지라는 곳에서. 합니다. 네. 예, 금토일 금토일 2주간. 네네네. 예, 아직도 이제 표가 좀 남아 있죠? 조금 있어요. 네네네. 예, 빨리 가보세요. 예. 네. 망설이지 말고 해. 예매해. 관객 여러분들이 사시면 다 나갈 것 같아요. 자, 일단 광고 들을게요. 광고요. Here we go. 아 오늘 뭐 미니 콘서트 느낌이어서 저도 너무 오랜만에 행복해서 밴드 음악을 워낙에 좋아해서 저도 예 밴드 분들 오늘 괜찮으셨죠? 예 장평 형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일주 씨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대요. 많이 쉬셨네. 예, 많이 힘든가 봐요. 예예예 예, 예. 머리가 미역이 됐습니다. 자 이제 뭐 계획도 좀 이제 공연이 있고 2주간 그 뒤에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올해 또 그 뒤에도 공연이에요. 뭐 계속? 이렇게 뭐 페스티벌 경우에도 뭐 이제 좀 공개가 되는 것들이 있고. 페스티벌. 네, 계속 뭐 하반기에도 또 뭐 공연 다양한 무대에서 이제 공연으로 조금 최대한 좀 많은 분들 만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씩 그 같이 밴드 분들하고 컬투시 한 번씩 분기별에 한 번씩 나오시는 거 어때요? 아 너무 좋죠. 예, 예. 예. 한 번씩 나와서 해주시면. 네네. 일준 씨 저 모습도 보고 싶고 뭐. 그러니까 더 힘든 노래로 네,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명 씨, 장기하님, 저 장기하님 아버님 회사 다녔었어요. 진해 쪽 벨브 회사 지금은 정리하셨지만요. 와, 정말 열심히 평생 운영하셨던. 네. 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승진 씨가 오랜만에 스튜디오로 함께하셨는데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네,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음악을 바로 옆에서 들려주신 장기하 씨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에너지를 많이 받고 오늘 방청객분들한테도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음악을 처음 들어보는 오늘 초등학생 팬 여러분들 이렇게 음악적인 멘붕이 왔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 장기화 음악을 듣기 전과 후로 세상이 나뉘거든요. 빨리 경험해 모르는 게 낫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장기화 씨 감사드리고요. 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